안녕하세요. 제로타카입니다. 오늘은 G90의 E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E열을 보면 8인치 컨트롤러가 있는데요. 웬만한 기능들은 다 E열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하나하나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. 꺼져 있을 경우에는 화면을 두번 터치해서 화면이 나오게 하면 되고요. 이 상태에서는 핸드폰처럼 화면을 밀어서 잠금 해제하면 됩니다. 여기 홈, 공조, 시트, 마사지, 커튼, 조명 이런 기능들은 다 여기 E열에 앉아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. G90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차기도 하고 흔히 회장님 차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. 일단 홈을 보면 이 홈에서 여기 버튼에 있는 메뉴들을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정렬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. 공조를 누르게 되면 지금 앉아 있는 곳과 이옆 사람의 온도를 이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바람의 방향은 여기를 눌러서 켜고 끄고 할수 있습니다. 실물 이미지와 똑같이 구현이 되어 있어서 보기에는 굉장히 직관적인 것 같아요. 공조를 누르면 자동으로 리어라고 표기가 되는데 프론트의 에어컨, 1열에 있는 에어컨도 뒷자리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시트를 보면요, 차마다 옵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이 차는 4인승이에요. 운전석, 조수석, 2열 두 개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. 이 시트를 누르게 되면 헤드레스트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등받이 부분도 위로 아래, 이 시트도 앞, 뒤, 위, 아래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여기를 누르게 되면 발받침. 뒷좌석 시트뿐만 아니라 앞좌석의 시트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 운전석은 아무래도 주행 중에 조작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. 그래서 운전석은 헤드레스트만 뒷자리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이 버튼은 마사지 기능인데요. 마사지는 이렇게 부위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. 부위별로 선택 시 마사지의 강도는 총 3단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작동 시간도 10분, 15분, 20분으로 세팅을 할수 있고요. 옆자리까지도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여기 시트에서 좌측 레스트, 우측 레스트가 있는데요. 다른 차 같은 경우에는 무중력 시트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휴식 모드 자세로 시트가 변경이 됩니다. 마사지 기능에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조수석에 있는 이 부분이 발받침으로 변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기능은 발 마사지 기능인데요. 발 마사지 기능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볼록볼록 하면서 발 마사지 기능이 됩니다. 이거는 썬 커튼을 이야기하는데요. 이거는 선루프고요. 이 밑에는 뒤에, 이거는 2열 양 옆에 선커튼을 열고 닫고 할수 있습니다.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화면에도 같이 표기가 됩니다. 여기 조명 버튼을 통해서 2열에 흔히 우리가 독서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이 독서등의 불을 켜고 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조명의 단계도 1단계, 2단계,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조명의 색상도 변경할 수 있는데요. 시원함은 하얀색 조명으로 표기가 되는 거고요. 따뜻함은 좀 주황색,
노란색 느낌의 조명으로 변경이 됩니다. 이 옆에 있는 버튼들 외에 홈 버튼을 누르고 페이지를 옆으로 넘기면 설정하는 버튼이 있어요. 이 설정을 누르면 시트를 보게 되면 뭐 휴식 모드, 영상 시청 모드, 독서 모드, 리턴 모드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. 꼭 후석 무선 충전 기능을 활성화할 것인지, 디스플레이의 대기 모드는 몇 분 단위로 설정을 할 것인지, 이 그래픽 테마는 디스플레이 화면의 색상을 블랙으로 할 것인지 화이트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하시는 건데요. 현재는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. 화이트로 바꿔볼게요. 이렇게 배경이 화이트색으로 변경하면서 디스플레이 화면이 조금 더 밝아지는 거를 알 수 있고요. 밑에 자동은요, 주간에는 화이트, 야간에는 블랙 테마로 알아서 표기가 됩니다. 또한 내비게이션과 동일한 테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. 화면의 밝기를 설정할 수 있고요. 핸드폰처럼 밝기를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블루라이트도 설정을 할 것인지 차단할 것인지, 정말 이런 기능들은 그냥 핸드폰에 있는 기능을 여기다가 놓은 것 같네요. 조수석 뒤에 있는 화면을 보게 되면 따로 이거는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이렇게 터치를 해도 반응은 없습니다. 여기 밑에 페이지가 보이는 것처럼 화면을 옆으로 넘기면 지도 목적지, 블루투스 헤드폰 설정, 뭐 이런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 실내 무드 조명을 한번 볼게요. 굉장히 색상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. 여기 화면에서는 따로 목적지 검색을 하는 기능이 없었는데 이쪽 화면에서는 지도와 목적지 검색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에 보고 있기에는 굉장히 용이할 것 같아요. 여기 디스플레이는 터치로만 되는 거고요. 여기 아래쪽에 이 휠을 보면 이 휠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화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휠을 옆으로 넘기면서 메뉴를 선택할 수 있고요. 선택 시에는 이 휠을 꾹 누르게 되면 선택이 됩니다. 그리고 되돌아가기 버튼, 홈 버튼, 메뉴 버튼. 홈 버튼은 이 화면으로 보이게끔 하는 거고요.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또 다른 메뉴에 대한 기능이 나옵니다. 이걸 통해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요. 이 버튼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을 끄고 켜고 할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시트를 좀 편하게 하다 보면 이 디스플레이 화면과 굉장히 멀어지잖아요. 터치도 되긴 하지만 휠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편리하겠죠? 그리고 이 버튼을 통해서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. 여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문을 열고 닫는 기능이 됩니다. 이 버튼은 단순히 닫는 기능만 됩니다. 그리고 여기는 무선 충전 기능이고요. 이 안에는 살균이 되는 효과가 있대요. 여기 UV를 켜게 되면은 이 안에서 뭔가를 넣었을 때 살균이 됩니다. 지금까지 제로타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